가면서 다시 외치겠습니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불법 선거 규탄한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얼굴만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학교 좀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 저 앞에 가서 한번 좀 때리니까요. 여기서 아니 잠깐만요. 잠깐 쓰겠습니다. 네, 잠깐 쓰겠습니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불법 선거 규탄한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앞에 아줌마. 예, 잠깐. 예,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주무님. 앞에서 빠져라! 여기, 사장, 사장 빠져라! 왜 대통령이 할 일이 되냐? 왜 대통령이 할 일이 되냐? 할빈다, 할빈다. 부정선거니까요! 왜 대통령이 할 일이 돼? 부정선거니까요! 됐습니다. 야, 이제. 네. 주민 잠깐만요. 시민 빠져주실래요? 모릅니다. 왜? 부정선거니까요! 뭘 잘못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왜 대통령이 나야 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요! 당신들의 국권을 물란시키는 거야! 선거법을 안 지키니까 수고입니다! 불법 선거 아니고요! 어? 세금이 나야 되세요! 일로 오세요, 주문이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어디서 강도들 와가지고! 무슨 불법 선거야!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너무 좀 먹고 있는 사람 많네, 여기 진짜. 일부러 왔어요. 국회를 불란하게 하지 마라! 국회를 불란하게 하지 마라! 대한민국 경찰들! 시비 걸려고 그냥 놔두고 경찰들 어딨어 도대체? 어? 일부러 충돌을 시켜가지고 그냥 어? 아니에요, 할빈당이에요, 할빈당.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 시발단도 유사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국정원, 국방부 본처, 예,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들도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선거법 위법, 절차 위법, 개표 조작,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불법 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네, 불법 선거 기타 대통령은 사퇴하라. 예, 박수치고 싶네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안 하면 전부 빨갱이가 되고, 아까도 뭐가 뭔가 부정선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왜 매기게 하느냐 그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면 선거 무효가 맞습니다. 문민호는 사퇴하라. 불법선거 규탄한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오늘 여기 당진하고 있대. 일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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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나오세요. 일개차로 나오세요. 아니요. 예, 오늘 박근혜 사퇴하라는 예, 정의구현 사제단 맞춰서 천천히 종교계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날입니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불법선거 규탄한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새누리 유사사무소도 공직선거법 위법이고요.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선거 절차 위법, 개표 조작,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가 돼야 합니다. 오늘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 군산이고요. 처음으로 박근혜 사퇴하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길거리 행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대통령은 사퇴하라. 저 앞에는요 지금 카메라 표시가 너무 많아서 규탄한다. 저 뒤에 국민TV 국민TV 대통령은 사퇴하라. 차가 1차선만 쓸 수 있어서 조금 위험은 하네요. 여러분들 차 조심하라고 올라왔네요. 네. 신부님들이 앞에 계시고 뒤에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줄이 끝이 없습니다. 불법선거 규탄한다. 안나도계산하게 유신독재 불법선거 규탄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안나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태님. 네, 안녕하세요. 저를 찾았는데
네, 아까 여기도 보지 않으셨죠? 아, 그 앞에서 입구에서 화장이 네.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고 한영수 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왜 나오냐고 계속 기다렸는데 네, 여쭤볼 얘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교수님 네, 붙여주세요 직접 기자회견 직접 하셨잖아요 네. 1차, 2차 보면서 내가 3차까지 3차 할 때 이제 그때 그 영장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제 폰에 녹화를 할까 깜는데 2차, 3차까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지금 뭐 여기 어디 계신지 뭐 나왔니 미국 간다는 그랬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축을 아직 계속 면회 같은 거 읽어 면회를 제가 지금 꼭 모르겠어요 그 일반 사람이 면회 하시 네. 하루에 한번 받았어요 위험하니까 좀 알아보고. 안쪽 조금만 들어가시죠 안쪽 아, 네. 그 전부터 팬인데 네. 안 붙였는데 내가 저 인터넷 그 납 그 좀 아까 선생님한테 좀 받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루 전날 선관위 홈피에 대선과 똑같은 득표수가 올라갈 수 있죠? 네. 미리 득표를 조작을 하고 공표 전에 개표가 이루어진 것도 잡았기 때문에 선관위 개표 따로, 개표 방송 따로 완전 선거법 위법을 했습니다. 새누리 시발단 유사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위법이고요.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 해도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선거무효가 이루어지고 재선거가 돼야 됩니다. 경찰관이 지금 뭐 카메라를 자꾸만 저기서 해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의미가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 뿐이다. 이사야서 5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잡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정선거, 국민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 수구 쪽에 사람들도 몇 사람 와가지고 추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MDN이네요. 방송을 이용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는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에서 자료가 넘치고 흘립니다. 그리고 새누리 시발단 국정원 대선 개입 NLL